김희철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 현재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을 한 사람들은 ᄃ이다. 머리에 총 맞아야 한다. 그걸 가오삼지 말아라. 촉법소년 ᄃ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다소 발언이 과격한 감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대체로 대중들이 수긍하는 편이었는데요. 다음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2019년쯤 일본 불매운동이 있을 때 ᄃ라고 했다. 여성시대 이 ᄃ들. 강인이가 잘못한 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몇 가지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. 강인이는 여자 괴롭히는 깡패를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일반인 폭행으로 나갔다라며 그 깡패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. 이 같은 발언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